엄마가 야동을 봐요. 어머니 아버지 섹스합니다. 그기에 증거가 바로 당신인걸요. 근데 소리는 내고 하지 맙시다. 손경인 강상입니다. 네, 사인 작가인 아들 손상민입니다. 자식 고민 원인이네요. 전 18세 남학생이에요. 전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를 지내던 여자애가 막 좋아한다고 그래서 사귄 지 15일째인데 만날 때마다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막 발기가 돼요. 어떡하죠? 귀엽다. 어떡하죠? 발기가 됐어.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여기서 남자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여자친구가 손 잡았어. 안았어. 근데 발기가 돼. 그럼 남자가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야. 죄책감? 내가 쓰레기인가? 왜? 내가 변태인가? 아, 건강한 거 아니야? 야한 거 아니야.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치. 넌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 그래서 안을 때 막 이렇게 허리 빼고 이렇게 안고 다 그러지 않나요? 다. 아, 네가 저만 그랬어.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남자하고 남자 사이 있을 때 발기될 때도 있잖아. 그건 그래. 야한 생각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거니까. 근데 여자들 그걸 몰라. 부모님 이런 거 알려줬어. 남자는 어떤 상황이든 발기할 수 있다. 너를 막 성적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다 발기는. 이건 남자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가 맞아요. 아니야 애초에. 그러니까. 건강한 평균이라면 발기는 아무 때나 됩니다. 정말 아무 때나. 가방으로 가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장실 가서 정리를 하고 온다든지 이렇게 자리 잡기. 자식 고민. 엄마가 야동을 봐요. 이야, 엄마가 야동을 봐요. 오늘 인강 들으러 노트북 켰는데 엄마랑 같이 쓴대요. 근데 엄마가 드라마를 엄청 많이 봐서 그런지 그 폴더가 들어가 봤는데 드라마 제목이랑 다른 게 있길래 재생해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남녀가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동 맞죠? 아, 진짜 엄마 때문에 야동 봤어요. 엄마가 야동을 본다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워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데 어떡하죠? 네, 볼 수도 있죠. 엄마, 어머니 아버지도 섹스를 했고 야동도 봤고 자위도 해요. 어머니 아버지는 성인 부처나 예수가 아니니까. 아, 초등학교 3학년 때 혼자 커져 있었는데 네가 깨닫고 어 뭐야? 우와 난 당황한 적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지극히 자연적인 거고 인간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엄마라는 이렇게 순수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이 그려놓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가 힘든 거야. 이건 엄마가 힘든 게 아니야. 너는 엄마가 야동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야동 봐?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니 너 네 거 봤어? 봤어. 뭐야 이거? 그럴 때 어머니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려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도 야동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네 말. 엄마가 야동을 본다? 그거 더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지. 비밀번호 걸어놓으세요, 어머니. 야동은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아유, 20살 대학생이고요. 늦둥이 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침대를 한 방에 모아서 에어컨 하나 켜놓고 다 같이 잡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동생들이 다 같이 있는 그곳에서 부모님이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소리에 시끄러워서 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있는 그대로 막 퍼붓고 싶었지만 제가 예민한 것인가 싶어서 또 참게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번 퍼부읍시다 이건. 한번 퍼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막 퍼붓고 싶어요. 퍼부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럼 다른 방 가서 하시든가. 그러니까 다른 방 가야지. 어머니 아버지 섹스합니다. 그기에 증거가 바로 당신인걸요. 성은 항상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안 들킬 줄 알고 하신 거야. 애들 잔다고 생각하고 하신 거야. 만약에 저 식분이 들으셨다. 자기가 자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깼다. 그럼 뭐라 하셔도 돼요. 어우 얘도 많은데요. 올해 중3인 소년입니다. 이상합니다. 학교에 어떤 애가 있는데요. 저는 걔를 좋아하지 않는데 괜히 눈길이 가는 거예요. 걔가 잘생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몸 좋은 남자 미국 연예인 보고 자유행위 한 적 있어요. 중1 때부터 여자는 안 보고 남자를 더 보기도 했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난 여자와 남자 중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이런 고민에 빠져서 부모님께 죄송해 미치겠습니다. 난 여자와 남자 중 누구를 더 좋아하지라는 고민은 할 수 있는 고민이고 그건 정말 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고민에 빠져서 부모님께 죄송해 미치겠습니다는 아니 안 죄송해도 돼요. 여자 남자 중 누구를 더 좋아하지라는 고민은 평생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해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가 해결이란 말을 내가 잘못 너가 이해한 것 같아. 나는 고민의 해결.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해. 그냥 이게 한꺼번에 이게 확 되는 게 아니더라고. 너 충분히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앞으로 많이 힘들 거지만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같이 나눠보자. 같이 고민을 나누면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뭐랄까 해결 방법이 좀 지름길이라는 거지. 솔직히 요즘은 성교육이 아니라 다양성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도 있거든요. 다양성. 수없이 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녹아내려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존중하는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